자, 미국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재작년 그렇게 계속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미국 달러도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고금리, 그다음에 경기 활황, 유일하게 미국 경제만 활황이었죠. 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달러가 강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로 폭락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지난 3월에는 그 미 증시 투매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투매가 일어나면서 그 세이프 헤이븐을 찾는 그런 펀드들의 움직임 때문에 달러가 초강세로 그렇게 돌아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그리고 유럽 등에서 경기 재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성향이 좀 회복이 되고 있죠. 뉴스트리트의 한 뭐 분석가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확산되면서 슈퍼 세이프 헤이븐, 즉 달러죠. 달러로부터의 위험 자산으로 펀드 이동이 시작됐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또 몇 가지 더 이유를 좀 찾아보면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전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죠. 연준이 기준금리도 하락시켰고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찾아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영국 파운드 및 유로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ECB가 유럽 회복기금 약 7,500억 유로 정도에 해당하는 기금을 발표를 하면서 아, 유로존이 뭔가 좀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또 유로도 안정이 되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파운드와 올라서 이제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면도 달러 약세 한 뭐 기여하고 있고요. 또 유가가 최근에 상승 전환했죠. 그래서 원유 수출국들, 러시아나 멕시코 등의 환율이 강세로 돌아섰고 아울러서 이제 유가에 되게 민감한 국가들의 그 커런시 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세로 이번 달에 들어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뭐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후에 그럼 계속 약세로 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 움직임이 있죠. 지난주에 그 중국 당국이 7위안 뭐 훌쩍 넘는 그런 수준으로 위안을 절하시켰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에 영향을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울러서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죠. 오늘 뭐 발표된 대로 그 중국으로 가는 미국 비행기도 지금 중지가 됐고 등 뭐 기술 수출 관련된 뭐 분쟁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움직임이 가속이 되면 아무래도 이 경기 불안에 대한 그 불안감이 확산돼서 안전 자산 즉 달러에 대한 선호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현재 지금 잡혀가고 있지만 언제든 재확산이 된다면 다시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즉 달러 선호로 돌아서서 언제든지 미 달러는 강세로 다시 재전환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 시위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주시고요. 사실 시위가 약탈과 폭동으로 좀 변질됐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난주에 사실은 그 처음 시위들에서는 많은 폭력적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뭐 약탈도 있었고 방화, 그 경찰서 습격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단히 많이 우려를 자아냈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체로 평화적이고요. 뭐 사람들의 대체적인 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 원인은 아무래도 이 미국 사회 내 누적되어 온 그 인종차별이고 그 인종차별이 결국 소득, 교육 그리고 기회 불평등으로 이제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이제 약탈꾼들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뭐 최근에 뭐 일어나는 뭐 추세는 많이 약탈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미 국방장관은 그 미 현역 정규군의 이 투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이번 주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규군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정규군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지금은 뭐 투입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또 지금 이 일어난 시위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한인 사회는 사실 92년에 LA 흑인 폭동을 경험했었죠. 그래서 네네. 그때 그 아픈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반적인 그 흑인 시위의 어떤 그 모토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과거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좀 복잡한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는 이분 바라보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평화적 시위가 계속이 됐었고요. 압탈력은 뭐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에 맨하튼의 대표적인 뭐 백화점 메이시가 약탈 당하기도 했었는데 야간 통행 금지가 확대되고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뭐 이런 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맨하튼 현지 상황을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현지에서 이정훈 국제금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오상공 글로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